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태풍 찬투의 북상으로 남해안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아람 기자,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새벽에 비해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제14호 태풍 찬투는 잠시 뒤에는 전남 해안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여수와 고흥에는 오전 11시쯤 가장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먼바다에서 여수 거문도 앞바다까지 태풍 경보가, 완도와 고흥, 여수 등 네 곳은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정 기자, 이 전남 지역은 최근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주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전남 지역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가을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태풍이 오기 전에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사전에 현장 점검하고 어제부터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모를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우려 지역엔 마을 회관 등 주민 대피 장소 1,400여 곳이 마련됐습니다. 섬으로 가는 여객선 등 전남 지역 54개 항로에 89척의 여객선의 운항도 어제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남해안에는 완도 청산도 26.5mm, 여수 거문도 24mm가 내렸는데 오늘 오전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궁화호 열차는 조금 느리지만 고속철 시대에도 서민의 발이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운행 구간이 대폭 줄거나 사라졌습니다. 고속열차가 닿지 않은 농촌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서울 아들 집을 찾았던 89살 신달막 할머니. 올해 추석에는 상경을 포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전남 보성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 노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곤에 가고 또 자석들한테 가고 맹인에 가고 그랑께 그렇게 달달이 한 못 가도 일곱 여섯 번은 갔어요. 서울을 여기 차 있을 때는. 근데 올해는 봄에 한 번 갔다 오고는 못 갔어요. 차가 떨어요. 코레일은 지난달 순천발 용산행 무궁화호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적절하고 중단을 해버리면 야 농촌 주민들의 편리성은 감안하지를 않고 수익성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의 편리성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때문에 보성이나 화순에서 서울에 가려면 광주 송정역이나 순천역까지 가서 갈아타야 합니다. 코레일이 지난달부터 없애거나 감축한 무궁화호 노선은 전국적으로 14개에 이릅니다. 일반 열차가 축소되면 이 서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줘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 고속열차 같은 경우에는 정차역이 적습니다. 주요 역만 이렇게 정차를 하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코레일은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철도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광산구 소재 물류센터와 관련해 3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외국인 선적 검사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어제 하루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6명이 자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밤사이 7명이 추가되면서 어제 하루 확진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태풍 찬투는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성산 남동쪽 약 80km 해상에서 북동 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한 해협을 통과하겠는데요.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은 오전 중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내리다가 오후에 서해안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최대 60mm가 예상되고 낮 동안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합니다. 오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8도, 담양 29도로 낮 동안에 조금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 30도로 순천은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강진 30도, 완도 29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서부 해상에는 현재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8m로 매우 높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맑아졌다가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국제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출품작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점시회가 열립니다. 재단법인 보문복지재단 동국미술관은 다음 달 24일까지 아트 광주 21 프리뷰 전시전을 광주시 광산구 동국미술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출신 서양 화가인 한이원, 미디어 아티스트 이남 작가 등 예술인 32명의 작품 58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주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타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서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조카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여성은 손이 묶인 채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주변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동주택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오전 여수시청 도시계획과와 허가민원과의 수사관을 보내 공동주택 인허가 서류와 관련 정보가 담긴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여수시 봉계동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인허가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